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네요. 바깥에는 지금 바람이 싱싱 부네요. 그래도 좁은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해서 이렇게 또, 꽃을 활짝 펴주고 있네요. 귀여운 아가들이 지금 햇살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요 신동꽃도 더 예쁘게 몽실몽실하니 분홍분홍하니 잘 피어주고 있어요. 아직 몽울이 덜핀 아이들이 있는데 잘 지내주고 있어서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이제 잎꽂이나 이런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제가 물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아이가 제가 분갈이 한지 오래 안 됐어요. 뿌리도 그닥 많이 없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대를 데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처음에 첫 물을 줄때 흠뻑 주지 않고요.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물맛을 보여준다 생각하고 지금 주는 거예요. 뿌리가 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뿌리 내리려고. 그래서 제가 물을 처음에는 이렇게 준답니다. 분갈이 한 아이들은. 요 아이도 오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물은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 흙법사 꽂히기 아닌 적심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아이들도 지금 보시면 지금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있죠. 이 아이들의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직접 주지 않고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을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주면 애들이 물을 따라가려는 애들이 본능이 있겠죠. 요렇게요. 직접적으로 뿌리에 주지 않고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면 애들이 지금 파릇파릇 지금 속입장이 올라오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표시를 내고 있죠, 애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 있답니다. 요렇게 입장이 이렇게 얇은 아이들이 이제 꽂이나 이런 적심해서 꽂아두면 이렇게 말라서 고사할 염려가 있어요.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또그 속에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또저 견딜 힘이 있겠지만 요렇게 잎이 얇은 아이들은 바깥쪽으로 수분 보충을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익스팩트리아처라도 부러진 아이 요 콩분에 심어줬어요. 이 아이도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씩 물맛을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뿌리 안 내린 아이들은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준답니다. 러블리 로즈도 제가 분갈이 하다가 아가 떨어진 거 있죠. 따로 이렇게 심어 놨는데, 이렇게 가장 바깥쪽으로 이렇게 줘요. 조금씩. 콩분에서 독립시킨 이 하월시아도 뿌리가 없었어요. 지금 견뎌주고 잘 겨울에도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줍니다.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홍공자 캉캉입니다. 캉캉 얘도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먼저 주고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물을 조금 더 늘려서 줍니다. 저만의 방법이죠.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요 아이들도 농장에서 분갈이를 해왔어요. 햇빛 나니까 얘도
빵긋이 웃어주려고 하네요. 이제 바깥쪽으로. 얘는 한 열흘 지난 것 같아요. 온 지가. 분갈이 한 지가. 이쪽 바깥쪽으로 물맛을. 또 꽃이 피고 있는 관계로 제가 물을 또더 챙겨줍니다. 이렇게. 얘도 셋 중에 하나만 약간 쪼글쪼글하죠. 그리고 스프레이로 그냥 얘 방향으로만 물을 조금 보충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요. 방울복랑금 적심한 아이도 제가 물을 가끔 챙겨줘요. 여기 바깥쪽으로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송입장이 통통하게 가의 입장들은 쪼글하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나 봅니다. 홍나우이도 뿌리가 시원찮아서 제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아이입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홍나우이예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지금 상태가 나쁘진 않지만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호 이 아이는 올 때부터 잎이 다 떨어져서 왔어요. 다행히 이렇게 잎꽂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잎들이 다, 잎꽂이가 다 됐어요. 거의 100%. 그래서, 이렇게, 얘들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하게 보이죠? 올라온 거. 잎 끝에 맺혀서 다 올라왔잖아요. 우주목도 콩분에 심어진 아이, 이렇게 가해 쪽으로 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콩분에 심어진 아이, 귀엽죠? 그 옆에 아이는 핑클 루비예요. 여기는 콩분 전용 자리입니다. 이 아이는 간도리스 이파리, 간도리스 한쪽에 떨어져서 제가 심어놨는데 뿌리를 거의 다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넉넉하게 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해서 엄마 옆에 이렇게 꽂아주면 애들이 엄마가 물을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좀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뿌리 무사히 잘 내릴 것 같죠? 거의 다 살아났어요. 거의 말라 죽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축전 요 아이도 시원찮아서 제가 이렇게 작은 분으로 분갈이 해줬었어요. 지금은 통통하죠? 옆에 보면 통통할 거예요. 가장자리 쪽으로 저는 물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도 얘들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인장도 시들했는데 제가 물을 한번 듬뿍 한번 줬어요. 겨울에. 그랬더니 지금 잎이 뾰족해지고 이뻤어요. 이뻐졌어요. 오늘은 잎꽂이나 분갈이 한 아이들 물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